이번 에피소드는 경찰청 업무, 경찰 업무에 이런 스페이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사실 요 플리스 스페이스 웹은 경찰 업무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굉장히 적합한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게 인권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 E라는 사람, F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도 제주도,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사건도 끔찍했지만 그에 대한 경찰들의 어떤,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019년 6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 제주도에서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경찰의 대처가 너무나 무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의상실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 공간웹 기반의 시스템으로서 얼마든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모든 시설들은 공간 정보를 매 초마다 UDP 방식으로 송신, UDP 메시지로 송신하도록 구성이 돼요. 그렇죠? 이게 SSB의 피어와 공간웹의 지설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공간, 이걸 공간웹이잖아요. 이름을 공간웹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간에,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버, 수프를 할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한 모든 지설들이 이 공간 타임 스탬프에 대응하는 스페이스 스탬프를 이렇게 송신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UDP 메시지가 바로 뭐냐니까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 스탬프입니다. 스탬프가 되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위치 정보가 1초 단위로 계속 송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의 움직임, 이동 거리가 모두가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디 기록되냐니까 각 지설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고 그리고 그 지설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이빗 키, 시크릿 키가 없이는 로만 해독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실종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실종, A라는 사람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실종 신고를 했어요. A가 실종되었다. 그런데 A의 실종 신고를 했는데 A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죠.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가 송신한 UDP 메시지를 열어봐야 되겠죠. 열어봐야 되는데 A의 프라이빗 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열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A의 위치를. 그래서 이제 경찰청의 역할이 있는 거죠. 서로 합의된 경찰청의 역할. 시민들이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민들이 경찰청에 대해서 위치 정보, 다른 건 아닙니다. 오직 위치 정보만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위임, 그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DP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별도의 키를 생성해서, 그래서 각 메시지의 UDP, 그 GPS 좌표죠. GPS 정보만 읽을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도록 있는 별도의 키. 그렇죠? 이 키를 만들어가는 건 이미 우리가 암호학 수업을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별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의 키를 보관하는 겁니다. 를 보관하는데 이 키는 이 지설의 다른 정보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지설의 어떤 의료 정보라든가 어디서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정보는 전혀 알 수가, 볼 수가 없고 GPS 정보만 파악할 수 있는 키를 보관하는 거죠. 그럼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경찰청 서버, 그렇죠? 경찰청 서버입니다. 이 키, 경찰 서버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은 그 사람의 현재 위치를 그 사람이 맡겨둔 키를 이용해서 열어보는 거죠. 물론 그 데이터는 네트워크 속에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불특정한 장소에 흩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그러면 경찰이 출동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마지막 장소, 마지막 위치로
위치로 출동합니다.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로 출동하는데 요 과정 자체도 메시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고 접수를 언제 받았고 그리고 누구 어떤 경찰관 누구에게 어디로 가라는 명령을 몇 시 몇 분에 하달했는지가 메시지로 기록에 남게 되는 거죠. 기록은 남습니다. 출동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도 메시지 형태로 그러니까 뭐예요? 경찰청 서버가 경찰관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되겠죠. 메시지와 블랍의 형식으로 저장되죠. 그래서 책임 소재, 정확히 그 사람이 출동했는지 어쨌는지도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서 사진, 현장 사진, 그리고 기타 및 정보를 역시 경찰청 서버, 청 수풀이죠. 에게 메시지로 전달, 전달합니다. 가죠. 요게 이제 표준 프로세서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서를 표준 경찰 업무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 경찰 업무 프로세스 이미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시키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업무 프로세스는 이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실선 경찰관들이 준수를 하는지 여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간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표준 경찰 업무 프로세스를 일선에서 제대로 관찰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쉽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혹시 경찰청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도 시스템으로 코드로 작성하는데 한번 참여해볼 만해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냐니까 키예요. 키 별도의 키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들은 다양한 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다양한 목적에 따른 다양한 키를 생성하고 그 각각의 키를 관련 기관, 우리로 말하면 수풀이죠. 수풀에 전달 및 보관하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설이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하는 정보 이러한 정보도 어떤 기관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범죄 용의자다. 그죠? 그럼 범죄 용의자라고 한다면은 이 시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행적을 파악을 할 수 있는 키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 시설은 그 키를 그 기관에 제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입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은 어떤 국가의 법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법 규정에 종속되죠. 종속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심각하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심각하게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경찰들은 위치 정보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법원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9-1 좀 이를 들게요. 일단 IRS 수풀 국세청 수풀이죠. 국세청 수풀은 각 지설의 거래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9-2 경찰청 수풀은 각 지설의 위치 그리고 법원 수풀도 있겠죠. 법원 수풀은 각 지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영장 구속 어떤 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는 그러한 압수수색에 관련된 압수수색 등에 관련된 키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 수풀은 각 지설의 행적 정보, 행적 정보를 읽을 수 있는 키 등을
할당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이 요 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김사수 수풀 같은 경우는 제한 조건이 있죠. 단 실종 신고 접수 시 등으로 요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만 딱딱 적당하게 적절하게 배치한다면은,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청도 사람이 아니고 법원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사전에 규정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 수행하는 거죠. 이런 요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른 인프라를 코드할 때도 요 내용이 나올 텐데, 요 내용 상당히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하나하나씩 결정해야 될 아주 그러한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 다시 경찰로 돌아와서 요 경찰 업무를 표준화하고 그것이 일선 현장에 관찰될 수 있도록 공간 외부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이미 경찰의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것을 코드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